쭉! 손을 쭉!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손을 쭉!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삼부천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대호 장로님께서 등단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호 장로님 기도하시므로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지역과의 협의를 사랑해 주셔서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도 22회기까지 주님께서 발전하게 해주시고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23회기 정기총회를 아름다운 바성교회당에서 개척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모든 영과 홀로 거두어 주시고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기총회를 인도하시는 회장 김호영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총회를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장님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서기 박태원 목사님 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가 회원을 설명하니 현재 10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109명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회록 낭독, 그다음에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유인물에 대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아 하시면 예 하시고요. 예. 아니면 아니라, 예. 이 모든 것은 이제 유인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임원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중원 목사님, 운영이사의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나요? 네. 우리 서울 지역 노예협의회 측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임원은 본회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전형위원은 대표회장, 상무회장, 사무총장, 상무총무, 운영이사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회사의 추천과 그 다음에 전형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쳐서 전형위원회에서 결정을 거쳐서 오늘 새로 될 임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명예회장의 김오용 목사님, 명예상임회장의 강대호 장군, 대표회장의 윤두태 목사님, 상임회장의 최효식 목사님, 정채혁 장군님, 운영회장의 이규선 목사님, 이해중 장로님, 그리고 사무총장의 진용훈 목사님, 사무차장의 현상민 목사님, 상임총무의 장로님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의 진용훈 목사님, 지동빈 장로님, 사무차장의 현상민 목사님, 김영구 장로님, 상임총무의 박태문 목사님, 김명식 장로님, 총무의 김재철 목사님, 박정수 장로님, 그 다음에 서기의 김한성 목사님, 부서기의 김상기 목사님, 회록서기의 박성은 목사님, 부회록서기 황현호 목사님, 회계의 홍성복 장로님, 부회계 백양선 장로님, 감사의 유상철 목사님, 방성일 목사님, 신호방 장로님, 안재권 장로님, 손종호 장로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예. 이상 이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해 주십시오. 예, 가문 예하시고요. 아니면 아니라 예,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임원들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신 회장님이 본회 명예회장 되시는 김호용 목사님께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명예회장 김호용 목사, 귀하는 본회 22회기 대표회장으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심을 감사하며 회원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5월 13일 서울지역 노예협의회 대표회장 윤두태 목사, 장로 본회 명예 상임회장 되시는 김대호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장로님, 죄송합니다. 강대호 장로님, 본회 명예 상임회장 강대호 장로, 귀하는 본회 22회기 대표 명예 상임회장으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심을 감사하며 회원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5월 13일 서울지역 노예협의회 대표회장 윤두태 목사, 우리 김호영 목사님께서 가슴교회 감사패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패 가성교회 당회장 윤두태 목사, 귀하는 본협의회의 23회 정기총회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주심을 감사하여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5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지역협의회 대표회장 김오용 목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취임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총회 때 총회 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다 당선들 되셨는데 너무 코로나 때문에 축하식은 못했습니다. 몇 번을 준비했다 다시 무산되고 무산되고 오늘 드디어 귀한 축하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를 테니까 나오셔서 축하 패하고 우리 협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금빼진 만들었습니다.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회 서기 김한성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예 속시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드려주세요. 자, 네. 제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축하패 총회설이 김한성 목사. 목사님께서는 제105회 대한일장로회 총회 서기로 당선되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단의 명예를 높이시고 총회 발전과 번영에 커다란 초석이 되리라 믿으며 모든 회비 회원들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입회에 승인드립니다. 주 2020년 11월 9일 생략하고요. 대표단 김호영 목사 회원 일동입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시부장님 나오십시오. 김상현 목사님. 고시부장 김상현 목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부장님 안 오셨어요? 기독신문 이사장님. 네, 우리 기독신문 이사장님 서찬영 목사님 되십니다. 네, 기독신문 이사장 서찬영 목사. 네, 우리 서찬영 목사 이하 동문입니다. 이외에도 JMC 사장님이 서울지역협의회 소속이시고 군목부장이 계셨는데 오늘 나오지 못해서 여러가지는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협의회는 23개 노예로 구성되어 있죠. 노예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장님들 잘 축하해드리고 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서 여러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임 노예장님 잠깐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명할 때 노회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노회에서 혹시 꽃다발 가져오시면 증명해 주시고 폐하고 우리 노회협의회에서 성경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선물 받으시고 쭉 서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 마지막 하고 행사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북로에 권혁주 목사님. 강북로에 축하패 권혁주 목사님 귀하께서는 본협의회 소속 노예회의 노예장으로서 취임하셔서 노예장으로 섬기시는 동안 획기적인 노예발전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본협의회 회원들의 축하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5월 13일 서울지역노예협의회 회장, 대표회장 윤두태 목사 네,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회장님 쭉 밑에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서 계십시오. 강중로의 박기준 목사님. 네, 그 다음에 개성로의 김성경 목사님. 그 다음에 경기로의 김기선 목사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세요. 제가 금일부터 확보를 하는데 전달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성로의 김성경 목사님, 경기로의 김기선 목사님. 네, 개성로는 안 오신 건데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경기 동부로의 김영발 목사님. 예, 이하 동문입니다. 경기 동부노의 김영발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김영발 목사님 안 오셨어요? 경기 북로의 박광필 목사님. 경기북로의 박광필 목사님 이하동문입니다.
다음 경기 중앙로에 한석기 목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경기 중앙로에 한석기 목사님. 네. 그 다음에 경일로에 김광찬 목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서울로에 심수면 목사님 준비하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남서울로에 심수면 목사님 모십시오. 동서울로에 박찬석, 박진선 목사님. 동서울로에 박진선 의원님. 서서울로의 전상호 목사님 준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서울로의 전상호 목사님. 서울 강남로에 김창훈 목사님. 네, 서울 강남로에 김창훈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광선로에 황병호 목사님. 서울로에 한수원 목사님. 축하합니다. 네, 서울로의 한수환 목사님, 예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가 유난히 많으시네요. 서울 남로의 최정순 목사님. 서울 남로의 최정순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서울 동로의 유경봉 목사님. 서울 동로의 유경봉 목사님. 네, 부르십시오. 네, 서울 동로에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박수해 주십시오. 서울 동로에 김진수 목사님. 안 오셨어요? 서울 동로에 성남도에 박영찬 목사님. 성남도에 수경로에 준비하세요. 수경로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경선 목사님 수경로에. 서울 한강로에 박진원 목사님. 중서울로에 오영환 목사님. 박재룡 목사님 축하합니다. 중서울로의 오용한 목사님이십니다.
계신 마지막으로 한성로의 이영철 목사님 오셨나요? 이영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자랑스러운 우리 협의회 소속 23개의 의장님들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한번 찍는 것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장님 앞으로 나가시고요. 제일 밑에 쪽. 대표장님, 제일 밑에 쪽. 자, 그럼. 정기총회 폐행을 해야 되기에 여러분 남은 잠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돈이 맡기고 폐동이 있습니다. 재승인사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안 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제23회 정기총회 폐행을 선언합니다. 이제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부 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네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분도 안 받고 다 앞으로 나오셔서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윤두태 목사님 사모님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다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두고두고 우리 서울협회의 역사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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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